영부제는 이론편 130페이지고요. 유치하지만 벽에 기댄 공과 영부제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벽에 기댄 공은 뭐 반스타? 여기 반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영부제다라고 하면 영부제는 1.5스타는 되는 것 같아요. 2스타까지는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냐면 유독 초급자나 비전공자가 유독 영부제를 어려워합니다. 왜? 저 영부제 잘하나 못하나? 네, 미안하지만. 학교 다닐 때나 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잘 이해하고 탄탄하게 공부했나 안 했나는 영부제를 보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영부제는 단기간에 뭐 들었다고 해서 딱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스스로 좀 많이 부딪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복잡하진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것을 연습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부제는 항상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더불어 이것은 한 번에 어떤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부제는 동그라미 1번 부재력의 크기가 0인 부재를 말합니다. 됐죠? 0, 말 그대로 0입니다. 특징, 첫 번째, 트러스 구조물의 변형량을 감소시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강성을 높여주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죠? 두 번째, 내적 트러스 구조물에서 연속적인 붕괴를 방지하기도 하고 구조물 해석을 간단하게도 해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영부제 유형은 반드시 절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굴 기준으로 한다? 절점이 기준이야. 경우의 수를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절점에다가 두 개의 부재. 물론 이 두 개의 부재는 부재 대신 외력이나 반력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 경우나 케이스 2번. 마찬가지로 한 개의 절점에다가 이번에 뭐예요? 세 개의 부재죠. 마찬가지로 이 부재는 외력이나 반력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케이스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한 개의 절점에다가 네 개 이상이죠. 마찬가지로 부재, 뭐 외력이나 반력과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면 영부재를 판단하기 위한 이 경우의 수는 반드시 한 개의 절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어떤 트러스 부재가 절점이 10개였다라고 하면 봐봐. 10개를 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군데를 다 확인해야 돼요. 어떤 트러스 구조물이 절점이 4개가 쓰였다. 그럼 반드시 네 번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점 잊지 마시고. 자, 두 개의 부재입니다. 두 개의 부재는 거기 보시면 두 개의 경우가 쓰여 있어요. 첫 번째, 나란하지 않은 두 개의 부재. 두 번째는 뭐냐면, 나란한 두 개의, 두 개의 부재죠. 이렇게. 나란하다. 나란하다는 이게 뭐 나란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양쪽에? 나란하다. 그죠? 위에 거부터 볼게요. 자, 지금처럼 나란하지 않은 두 개의 부재. 그러니까 서로 평행하지 않다는 얘기죠. 평행하다, 평행하지 않다. 평행하지 않은 모든 경우는 결론부터 나가면 전부 다 영부제입니다. 영부제다라고 해서 가운데 활자부터 좀 크게 표시합니다. 알겠죠? 부재력이 없다. 기호의 기호. 이렇게 영부제다. 영부제다. 됐죠? 한 개의 절점에 두 개의 부재가 서로 나란 평행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때는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영부제. 왜일까요? 한번. 만약에 얘가 부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재력을 시그마 H는 0을 혹은 시그마 V는 0을 통해서 평형 상태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죠. 이 수직력을 누가 없앴고요. 얘는 수직 성분이 없는데.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얘는 무조건 영부제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나란한 경우입니다. 얘가 서로 뭐 한다는 얘기 바로 평행한 경우죠. 이때는 영부제일 필요가 없다야. 일반적으로 영부제는 아닙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부재가 인장력이다라고 하면 오른쪽도 인장 부재력을 동일하게 가진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왼쪽 부재가 압축이다라고 하면 오른쪽 부재의 부재력도 압축으로 그대로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0 부재이면 오른쪽도 똑같이 0 부재가 되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0 부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예입니다. 정리해보면 자, 한 개 절점에 두 개 부재가 있다. 맞죠? 여러분 뭐만 확인하면 돼요? 평행한가, 평행하지 않은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평행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부 다 영부제. 평행하다라고 하면 영부제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런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왜냐면 이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어느 부분이냐면 이 경우는 트러스 부분에 모서리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해당한다? 트러스 모서리. 모서리는 어떤 게 모서리예요? 이렇게 트러스 부재가 있다라고 하면 요게 모서리죠? 모퉁, 모서리.
되죠. 자, 이번에는 한 개의 절점과 세 개의 부재입니다. 한 개의 절점과 반드시 세 개의 부재. 그죠? 그럼 어떤 경우냐? 나란한 두 부재와 그렇지 않은 한 부재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란한 두 부재와 그렇지 않은 한 부재. 나란한 부재 보도록 할게요. 나란한 부재. 나란하죠? 평행한 부재. 서로 평행. 또 밑에 볼까요? 어떤 게 평행합니까? 바로 일자란 얘기야. 일렬 매치, 뭐 평행. 자, 세 번째 경우도 평행한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얘가 바로 뭐다? 평행. 그렇지 않은 한 부재. 그렇지 않은 한 부재는 바로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럼 누가 0부재냐? 평행한 부재와 그렇지 않은 한 부재. 얘가 0부재입니다. 뭐라고 얘가? 0부재. 얘가 뭐다? 0부재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유는 뭐 그냥 여기다가 하나 붙여놓은 거니까 0부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편 131페이지 읽어보시면 나란 두 개의 부재, 0부재일 필요가 없고 요거죠. 0부재가 아니다라고 그냥 확장해도 상관없고요. 그렇지 않은 한 부재는 뭐다? 나란하지 않은 또 다른 이 한 부재는 0부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본다라고 하면 보통 수업 때 아, 우리 한글에서 모음이죠? 아, 어, 오, 우, 이건 자음, 시옷 이렇게. 그럼 나란한 부재를 아까처럼 이렇게 하얀색에 빗금 쳐볼까요? 한 개의 절점 이렇게 이렇게 나란하죠? 여기 나란하죠? 여기 나란하죠? 요게 나란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부재 표시해 볼까요? 요게 나란하지 않은 한 부재죠? 0부재다. 요게 나란하지 않은 한 부재다? 0부재다. 얘가 나란하지 않은 한 부재다? 0부재다. 얘가 나란하지 않은 한 부재다? 0부재. 나란하지 않은 한 부재? 0부재다. 그렇죠? 그래서 아, 오, 오, 우 모음 네 개에다가 시옷 자음 한 개 이렇게 0부재입니다. 그럼 한 개의 절점에 세 개의 부재가 붙어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닌 경우, 쉽게 말하면 나란한 두 부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 경우겠죠, 요거. 이때는 0부재일 필요가 없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부재의 부재가 다 부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부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빗금 쳐서 표시할게요. 됐죠? 다음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한 개의 절점에다가 네 개 이상의 부재, 네 개 이상. 잘 보시면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거든요. 사실 수학적으로는 영부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한 개의 절점에 부재나 반력이나 외력이 하나, 둘, 세 개인 경우고 위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인 경우죠. 그럼 언제 영부가 되느냐? 순서 볼게요. 이 밑에서부터 순서 1로 봅시다. 순서 1. 위에는 순서 2로 볼게요. 우선 밑에 있는 순서 1에 보면 아까 이 경우 나란한 두 개의 부재와 맞죠? 그렇지 않은 한 부재가 뭐가 된다? 얘가 0부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절점에서는 처음엔 4개짜리여서 원래는 0부재일 수가 없거든, 경우의 수가. 근데 밑에서 얼떨결에 0부재로 판단돼버리는 바람에 한 번만 판단되면 그냥 판단 0부재예요. 여기서 0부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한 번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지 내가 안 봤다고 도둑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거 비슷해. 무슨 말이냐면 얘가 0부재다. 이제 없는 거죠. 다시 또 뭐가 됐어요? 아까는 원래 4개였는데 얘가 0부재가 되면서 3개가 되면서 다시 또 나란한 부재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다시 또 얘가 뭔다? 그렇지 않은 한 부재, 얘가 0부재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는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 이런 경우는 보통 지그재그라고 합니다. 지그재그 형태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거기 이론편 132페이지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형태 있죠? 삼각형. 그게 바로 지그재그 형태의 전형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안 썼죠? 이 세 개짜리는 보통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보통 수직재나 외력이나 외력 혹은 수직 반력 옆부분입니다. 옆쪽. 무슨 얘기인지는 경우의 수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시면서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내용은 제가 아무리 10번을 말하든 20번을 말하든 100번을 말하든 이 내용 외에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이게 가장 깔끔한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가 문제라고 했냐면
직접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다 풀어놓으면 영부제는 혼자 시간이 이제 많이, 왜냐면 혼자 이제 보면은 어디서부터 이걸 찾아야 될지 이게 우왕좌 우왕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빨리빨리 연습을 통해서 방향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시간 줄이려고 본문 나와 있는 거 아까 그 예시나 이론표현 132페이지 본문 예시나 그다음에 날개쪽 문제 하나도 안 풀었죠. 날개쪽 문제 같이 풀어가면서 제가 최소한 혹은 뭐 중급 이상의 어떤 방향을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